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코로나19 재유행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저 문제는 같은 날에 광화문에서만 집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바로 옆인 정광역 인근에서도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의 금지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집행위원장 양동규입니다. 네, 양동규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당일에 그 집회, 뭐, 물론 이제 기자회견 하신다고 했지만, 한 몇 명쯤 모였습니까, 그때? 네, 그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원래 안국역 사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가, 서울시 요청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안국역 집회는 취소를 하셨고요. 취소했고, 보신각에서 한 것은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네네. 보신각 네 거리에 네 곳으로 분산해가지고, 모두 1,900명이 참석해가지고, 나누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뭐, 보통 기자회견을 1,900명이 모이진 않으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뭐 사실상의 집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확진자가 생겼거든요. 네. 예, 확진자 동선 역학조사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분의 감염 경로하고 동선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이 그 감염 경로가 지역사회인지 생활공간인지 8.15 기자회견인지는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기자회견 형식을 빌었지만 뭐 사실상의 집회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자, 이런 비판에서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매년 우리 민주노총은 광복절에 8.15 광복을 축하하는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해왔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요. 대북전단이 살포되고요. 또 한미연합훈련 등등으로 남북관계가 좀 경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은 한미워킹그룹도 해체하고 하루빨리 그 남북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된다. 우리 노동자들이 그러한 평화통일을 위해서 나서겠다. 이런 절박한 그 입장을 좀 밝힌 것이죠. 아무래도 그런 만약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으면 실제로 그 모이는 수도 좀 이렇게 줄이셔서 하셨으면은 지금 어떤 이런 비난 받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뭐 대규모로 한 수천 명이 좀 모이기로 했는데 워낙 그 말씀드린 의제가 좀 중요하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발적으로도 참여를 했고요. 그 8.15 행사를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뭐 철저히 감안해가지고 방역을 대비해가지고 아주 축소했습니다. 연사와 문화행사, 시간 모든 것을 1시간 이내로 압축해가지고 아주 그 방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초 원래는 집회를 했더라면 그 규모에 비해서 훨씬 줄여서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모이셨고 그리고 뭐 그 코로나 혹시 생길 그 가능성 그 대비해서 현장에서 그 모이신 분들 뭐 방역도 철저히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참가자의 발열 체크,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 페이스 쉴드, 얼굴 그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투명 가리개 이것까지 배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착용을 하고 철저히 좀 방역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뭐 광화문 보수 단체 집회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듯이 수만 명이 무질서하게 엉켰잖아요. 그리고 행진까지 감행을 했고 결국 뭐 어제까지 감염자가 176명이 발생했다는데 우리 민주노총 기자회견하고는 뭐 천지 차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혹시나 생길 그 감염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하셨고 마스크, 페이스 쉴드까지 저희들 준비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일단 뭐 그분의 건강을 최우선시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에 있다가 예,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얼른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 야권에서도 이제 확진자 한 명이 나오니까 또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광복절 집회로 이제 코로나 확산됐다 이런 논리로 이제 통합당을 또 여기 연관시킨다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근데 왜 이제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비판도 하지 않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통합당이 민주노총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은폐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광화문 보수 집회에는 그 이미 감염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대거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176명까지 감염이 되었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점에서 통합당은 전현직 의원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부터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아. 네, 민주노총은 지금 발열 체크를 해서 네. 열이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냈고 예.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운 가운데 기자회견을 좀 진행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참가자의 60%가 예. 지금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임원들, 산별 대표자들이 다 검진을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우리 양현자님 연결하기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네네. 그 이걸 여쭤봤습니다. 뭐 이른바 들으셨겠지만 박형순 예. 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름 따서 박형순 금지법 발의했습니다.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 이원욱 의원의 그 취지는 이해하겠지만은 예. 자칫 이 방역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첫째 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방역, 경제, 시민생활, 기본권이 조화롭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미 감염이 교회, 카페, 식당, 병원 전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어떤 통제의 대상이나 방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주체로 좀 세워냈으면 좋겠어요. 정부 여당이. 예. 저희 민주노총처럼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검사에 나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자.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발생으로 인한 방역, 자, 당국의 역학조사, 이제 아까 여쭤봤던 그 한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외에 일단 뭐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 지금 질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8.15 기자회견에서 감염됐다고 지금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네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또 자 애초에 또 다음 달 5일, 9월 5일에 집회 원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뭐 취소하신 예.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맞춰가지고 9월 예. 5일 그 중앙 선포대회를 계획했었습니다. 네네. 이것은 취소하고 8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역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2월에도 2~3월에도 전국 단위의 그 행사나 이런 걸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전국 단위 수련회는 좀 취소하고 방역을 염두에 두고 재반 행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방역을 주체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 민주노총 예. 조합원,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방역 일선에서 지금 엄청나게 과로로 수고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교사 조합원들은 또 학생들 대면하면서 방역 지도에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은 아무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좀 조합원들과 함께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위험 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해고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도 이 방역이 또 생활고로 또 전화되는 이 현상을
또 좀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자 서민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월 5일 집회 계획은 취소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제 8월 31일 네, 기자회견으로 지역별 하고요. 기자회견으로 예. 대체하시고요. 예, 예. 자, 그럼 이런 기자회견 통해서 하실 말씀 가운데 네네. 이를테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노동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세사업장 고위험 시설 그 영업이 중단되잖아요. 예. 그래서 식당이나 뭐 뷔페 등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소리 없이 해고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반적인 그 고용 위기로 전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 방역이 이 생활의 악화 또 일할 권리 또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지금 좀 절박하게 펼치려고 합니다. 네. 예, 예. 8월 31일 날은 그러한 우리의 하반기 활동 계획을 국민 대중에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태일 3법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입니다. 예. 지금 OECD 최대의 노동자들이 한 해 2,400명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또 근기법의 전면 적용 전태일 열사가 지금 50년 전에 주장했던 그 요구가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기법 적용 또 노조할 권리 예.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이 크게 이 세 가지 권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전태일 3법 제정이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그렇게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에서 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렇습니다. 이분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 겪는 분들 중에 이제 사실 가장 네. 힘드실 분들인데. 맞습니다. 예, 네. 이 관련해서는 어떤 뭐 좀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그 당사자들이 지금 예.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단결권도 지금 전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전태일 3법의 핵심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들 또 그 배달 라이더들 예. 지금 노동자들의 권익이 빨리 좀 보장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예. 조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이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네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네네. 의료계 파업. 예예. 예. 지금 뭐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예. 예. 이것을 지금 뭐 의료 그 의사들의 또 전공의들의 파업의 어떤 뭐 파업에 대한 비판이나 찬성이나 예.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 OECD에 비해서 최하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이 첫째 감염병 전문 병원을 빨리 설립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공공 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된다. 예. 또 공공 의대를 통해서 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 네. 이런 요구를 이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을 빨리 정부 여당이 시급히 법과 제도로서 좀 내용을 구축해가지고 제시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런 소모적인 어떤 싸움이 멈춰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정부가 어떤 그런 정책을 새로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예. 지금 예를 들면 그 의대에 예. 그 학생 인원 증원도 예. 이것이 지금 사립대학 그 의대생인지 예. 공공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예. 필요로 되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그 생산인지 예. 이런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지금 그 의사들이 그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수도권이 아니라. 예.
전국 곳곳에서 그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분명히 해주어야 네. 서로 의사 집단 간에도 그 대화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또한 한편으로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시기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자신들만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동규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